오지 말라고 제발 촬영을 했거든요, 이거니까.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북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한 축사농가. 소를 키우는 이 농가에는 약 20여 마리의 개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멧돼지 몰이를 하기 위한 사냥개들입니다. 지적은 하지. 거기 지내가면 아마 냄새가 확 나고 그래. 그 변, 또 그 진근 변이 많고 그러니까 냄새가. 아, 미련도 넣고 그랬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 여기 뭐 너무 지저분하다. 어? 주위에 그 길가에 너무 이렇다 뭐 미련도 넣고 그랬는데 아마 그게 안 돼. 얼마 전 이 사육장에 죽어서 백골이 된 개가 있다는 시민의 제보와 함께 동물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제천시가 현장 조사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단비뉴스 취재팀도 곧바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말랐어요. 저는 사료를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료가 지금 하나도 안 보이고요. 보시면은 현장이 물을 마신 지 오래된 듯 물을 주자마자 허겁지겁 물을 들이키는 개들. 소셜미디어로 현장 사진이 퍼지자 직접 현장을 찾아와 물과 먹이를 주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제천시는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4마리를 동물보호센터로 옮겼습니다. 이 가운데 2마리는 곧바로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취재팀이 두 번째로 현장을 찾았을 때 주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 이거를 누가 달라래서 그냥 준다 싶어.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를 못해. 그 사람은 안 따라.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가림막 안 하고 개방시켜서 이렇게 해놓는 거지. 솔직히 혐오스럽게 내가 관리 제대로 못해주고 그럴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개방을 해서 하냐고. 제천시는 사냥개 역시 반려견에 포함된다며 개발이 철장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고무바닥을 설치하는 등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개를 기르는 목적이 경비 수렵 등 주로 실용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류적으로 반려의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냥개라고 하더라도 동물 등록 대상이 됩니다. 제대로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물 학대로 고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은 3마리를 추가로 구조하기 위해 사육장 주인과 협의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더라도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동물보호센터로 데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이제 민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됐잖아요. 법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관련 법들,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좀 재정비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 사육장이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시청까지 나서긴 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나 사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민의 걱정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좀 저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근데 우리 가게를 가서 넣죠. 제가 그래서 그런 걸